안녕하세요. 아이고,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커피 좀 타올게요. 안녕하세요. 아유,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제가 진짜로 사정이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뜨거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각이 왜 이렇게 좁니? 너무 부담스럽진 않으시죠? 괜찮죠? 조금 올릴까? 미끄러졌나? 그죠? 아유, 모르겠다, 씨.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여러분? How you doing, guys? How you been? 어우, 난리 났어, 지금. 난리 났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LTNS. That means long time no see. 안녕하세요. 아, 필터 이상한 거 해볼까 하다가 안 할게요. 이거 하면 또 이제 날라갈 수가 있어가지고. 저번에 필터 뭐 이상한 왕관 이런 거 해보려다가 한번 그냥 날라가서. 제가 지금 얼굴이 약간 지금 퀭한데 지금 메이크업을 한 상태예요. 사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지금 기본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 염색했거든요. 염색해서 지금 거의 염색하는데 이제 샴푸 때 찬물이 안 나와서 샤워기로 감아서 그냥 얼굴을 그냥 다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얼굴 상태가 약간 메롱인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I am feeling good. 방금 전에 달려라 방탄 끝났나요? 그 백종원 선생님 나온 거? 저 거기서 감자밖에 못 썰었어요. 죄송해요. 할게 없어가지고 정국이 잘하더라고. 감자만 쓰다가 그냥 끝나네. 다행히 안 혼났어요. 혼날까봐 무서워가지고 감자도 거의 천천히 엄청. How you feeling today, guys? 오늘은 이제 앨범 리뷰 시간 아니고요. 아니고 그건 이제 따로 할 일이 있을 것 같고 오늘은 그냥 이제 약간 시시콜콜 타임. SSKK 타임이라고. You know CC 코코? 네, CC 코코 타임입니다. 오케이, 뭐 그냥 이제 얘기 좀 해볼까요? 해볼게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 감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저는 요즘에 이제 맨날 뭐 글쎄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약간 뭐. 몸이 뭐 너무 커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지금 6개월째 지금 일주일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하고 있는데 몸이 절대로 드라마틱하게 뭐가 변하진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해서 이제 체형도 좀 바꾸고 싶고 좀 건강해지고 싶고
힘쓸 때도 좀 힘 좀 잘 주고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시작을 한 거고요. 한 7월부터 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해서 조금 붓긴 했는데 몸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았고 나중에 한번 커팅을 한번 싹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식단 한 달 해봤는데 이제 못 하겠더라. 너무 힘들어요 식단이. 진짜 어떻게 했냐면 그때 탄수화물 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이제 고구마 뭐 이런 것만 먹고 탄수화물은 거의 이제 닭가슴살 위주 닭가슴살 샐러드 위주의 이제 식단을 거의 이제 탄수화물 거의 안 먹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치팅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치팅을 했는데 거기가 사람이 할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냥 식단을 포기를 했고요. 언젠가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요즘 계속 제가 목이 약간 유리성대라 지금 거의 지금 목이 지금 약간 드라이한 상태예요. 건조. 네, 아시죠? 건조. 드라이. 네. 건조한 상태고. 아무튼 운동은 그렇습니다. 사실 원래 필라테스 하던 것도 이제 같이 해야지 이제 좀 체형 규정이 좀 더 되는데 이제 필라테스 웨이트 아니 웨이트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웨이트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맨날 덤벨 들고 막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순환 운동 또 박스 점프라고 이제 약간 뭔가 이렇게 몸이 이제 처지지 않기 위해 하는 어떤 이렇게 뭐 러닝도 뛰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맨날 무슨 뭐 무산소 막 근육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고무적인 거는 제 최근에 어쨌든 풀업을 풀업이 턱걸이죠. 턱걸이 이제 20개를 찍었습니다. 완전 플레인지는 아닌데 어쨌든 제가 이제 풀업을 이제 20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했는데 7월 때 지금 이제 한 20개 정도 컨디션 좋으면 20개 할 수 있고 컨디션 안 좋으면 15개 정도 어쨌든 이제 풀업이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자기 몸무게를 갖다가 들어서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이제 풀업이 좀 많이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스스로 좀 뿌듯해하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온 이유는 이제 채팅창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정신이 없어지려고 하는데 오늘 온 이유는 이제 제 새해 인사 Happy New Year! Happy 2021! Man! 뭐 이런 거 하려고 이제 왔고요. If you got any questions anything you want to talk about then you can type 아무거나 이제 뭐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그냥 짧게라도 해가지고 서로 얘기도 좀 해보고 네. 내 동생은 항상 내 눈에 잘생겼다. 제 동생이 이제 좀 잘생기긴 했죠. 머리카락 예쁘고요. 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계세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공연을 못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 삶이 좀 재미가 없어요. 네, 재미가 너무 없고 그래서 이제 제 심폐나 이런 게 좀 죽을까봐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심장이 이제 심장 마사지라고 하잖아요. 이 러닝머신 이런 걸 하면서 심장을 갖다가 빠르게 이제 수축하고 이완시킴으로써 뭐랄까 계속 긴장감을 주는 그런 거를 해서 이제 약간 나중에 공연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탈수라든지 뭔가 과호흡 이런 게 안 올 수 있게 약간 딱 준비하는 그런 이제 자세랄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하루 종일 미팅을 해가지고 지금 미팅을 해가지고 이제 한 3시부터 지금 거의 9시 10시까지 저희끼리 얘기하고 미팅하느라 지금 못 왔고요. 그 다음에 염색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됐어요. 네, 금방 오니까 이제 앨범 리뷰라는 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거의 200 잠시만 정말 많이 봐주시고 계신데 You did your schoolwork, please be kind of me. Oh, schoolwork 중요하죠. Schoolwork are always important. What is your favorite food nowadays? 요즘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이제 짜장면이라고 이제 약간 All the foreign armies you gotta know the black bean noodles. That's it. That's the way. That's the food we wanna eat. Black bean noodles라고 이제 짜장면. 이제 짜장면이 없이는 약간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짜장면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제 몸이 되어버렸다는 뭐 그런 이제 얘기가 있고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짜장면 먹어주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이제 지금 집에 갔어요. 미팅 끝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버렸어요. Members are gone. They're gone. They're gone way to the home. 뭐 그렇습니다. 뭐 한 지금 어쨌든 올해 이제 스케줄도 조금 나오고 있고 뭔가 새로운 거 할 것들도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 윤경도 지금 재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윤경이 재활하는 이제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최근에는 어쨌든 이제 음악 작업이 좀 간만에 좀 다시 되기 시작해서 시간 날 때 음악 작업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거의 맨날 책만 읽고 집에 가서 책 읽고 뭐 그렇네요. 책 읽고 운동하고 네. 아, 스위트홈 봤어요. 스위트홈 보셨죠? You guys all watch Sweet Home on Netflix. 재밌습니다. 엄청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웹툰으로 이제 봤는데 또 이제 드라마로 보니까 또 되게 재밌었습니다. 만나러 와줘서 고마워요. Nice to, glad to have you all here. Glad to have you all here. 아, 어제 이제 예고장을 날려서 사실 이제 이렇게 미팅이 늦게 끝날 줄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늦은 시간이면 좀 와야 오게 되었어요. 좀 학생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아, 가만히 얘기하니까 저는 아무래도 개인 방송에 별로 자질이 없는 것 같아요. How did you feel about BTS? 아, 오리, 이제 오리 소년단, 이제 DTS, 아, 제가 이제 갖다 프로듀싱을 했는데 친구들이 이제 좀 뭔가 이제 좀 그중에 좀 비실비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바로 맥을 못 추고 이제 뭔가 이렇게 희미해져가는 모습 지켜보면서 그냥 마음이 아팠고요. 그 친구들이 언젠가 이제 1년 후에 다시 한번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누놀이 같은 경우에 이제 누놀이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1년 전에 이제 약간 친구들이 이제 알려줬어요. 누놀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정말 아 이게 있으면 인싸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이제 왔어요. 누놀이가 왔는데 눈이 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짱박아 놓고 서랍에다가 1년을 기다린 거죠. 누가 오자마자 바로 아 이거 해야 된다. 누놀이 쉽게 들고 뛰어나가가지고 누놀이 만들고 근데 이제 속보로 이제 들을 내용이 있는데 이제 고장 났어요. 누놀이가 아 누놀이 메이커가 스노우 덕 메이커 is out of order. I just broke it. 이게 제가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불량이에요. 지금 안 맞물려서 애들이 이제 두놀이를 딱 만들면 이제 약간 반 잘려있다든지 머리가 이렇게 뒤틀려 있다든지 약간 비대칭으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애석하지만 눈이 오더라도 다시 새 거를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두놀이 만들고 뭐 그쵸. 눈 와서 이제 운동하고 집 가는데 겁나 고생하고 그랬죠. 많은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죠. 진짜 대단하시고. 아 토익 점수요? 토익 점수 그 토익 했는데 얼마더라? 915점 나왔어요. 915점 나왔고 본 지 좀 돼갖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 이제 여름에 봤거든요. 그래서 915점 나왔는데 리딩에서 참패. 네, 리딩에서 참패. 진짜 텍스트 약한 것 같아요. 너무 그 안 한다 보니까 솔직히 막 사람들 제가 영어 입력하면 이렇게 막 주욱 나오는 줄 아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영어 기사 같은 거 읽어보면 머리가 하얘져서 그냥 파파고한테 이제 넘겨버리거든요. 네가 해줘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딩이 약했는지 역시나 리딩에서 리스닝은 거의 다 맞았는데 리딩에서 이제 완전 failed. 막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그래도 토익은 쉽잖아 막 이러면서 무시하고 막 그래서 아무튼 속상했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도 9자 봤으니까 이제 그걸로 됐다 그런 마인드. 네, 이제 토익은 이제 안 보고 싶다 네, 그런 마인드. 네. Suggest some K-dramas on Netflix. Netflix, you gotta watch Sweet Home definitely. And I don't know if it's there or not, but there's a K-drama called Dear My Friends, and that one is my favorite, definitely. 요즘 즐거웠던 일은 이제 사실 그 운동이 제일 재밌고요. 새끼는 게 제일 재밌고요. 그냥 뭐 이제 스케줄 있어서 같이 멤버들끼리 뭔가 시시덕거리고 농담하고 있으면 즐거운데 이제 맨날 이제 스튜디오 가는 게 이제 맨날 뻔해요. 남양주, 뭐 인천, 파주, 뭐 용인. 뭐 이제 거의 똑같은 데만 가서 이제 다 이제 뭔가 그 스튜디오 촬영만 하다 보니까 약간 힘이 빠지지만 그래도 힘이 빠지면 아미들도 힘이 빠질 거기 때문에 이제 뭔가 텐션을 딱 올려가지고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딱 깔면서 이게 힘을 내는 또 그래도 뭔가 재밌는 촬영들이 좀 이제
그래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쵸. 그렇네요. 아, 남진, are you okay? You look so tired. 오늘 미팅을 7시간 해가지고 7 hours meeting, exhausted, but I'm okay, cause I'm with you. 요즘 좋아하는 노래라. 요즘 노래를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이 못 들었어요. 요즘은 사실 거의 책으로 살았어요. 제가 책을 한 17, 18년 이렇게 안 읽다가 한 19년부터 다시 읽기 시작해가지고 요즘 노래 뭐 들었지나? 요즘 큰일 났어요. 이게 점점 귀가 다치는 것 같아요. 옛날 노래 맨날 듣고 요즘 제가 봤는데 그 소희님의 산책. 빛과 소금 그 앨범 뭐그 다음에 뭐 오하시 트리오 저스틴 펀펀 뭐 이런 거 듣고 네, 참 종잡을 수 없는 취향 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얼굴이나 한번 뵙고 좀 인사도 좀 드리고 너무 안 왔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오늘도 같이 지금 스케줄 있다가 멤버들은 먼저 갔고요 싱크가 안 맞아요? 싱크 안 맞습니까? 싱크 안 맞아요? 그쪽 와이파이가 이제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아, 졸업하신 분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생일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happy graduations, happy army, happy family, happy everywhere. what's the update regarding DTS right now? DTS is retired. Everyone reading books. 왼쪽 눈 갖고 오른쪽 볼 찌르는 게안 된다고? 바로 되는데? 거꾸로 될걸요? 바로 돼버리죠? 아, 뭔가 속은 건가? 안 될 리가 없는데. 네, 요즘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지 브리드 해주면서 You don't wanna study. Study. If you study by letting, like by others, then you don't wanna study. Like, I was the same, definitely. But if you have some typical, like specific like feel that you want to jump in like by yourself then I'm sure that you will be like craving to study 아 아무튼 진짜 한 1년을 지금 못 뺐어요 거의 제가 작년에 이제 이맘쯤에 미국에 가갖고 그때부터 못 뵀으니까 진짜 1년을 못 봤어요. 아, 이게 진짜 못 보니까 약간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7년 반을 넘었거든요. 7년 반. 근데 6년 반을 내내 보다가 1년을 못 보니까 이 6년 반이 약간 다 이제 거짓말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공연을 하긴 했었나. 막 그런 생각 엄청 들고. 이게 결국에는 언제 공연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되게 클것 같고 그때를 대비해서 뭔가 열심히 운동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아 공연이 결국에는 관건이지 않을까 지금 다른 아티스트분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 머리가 지금 거의 지금 역대 최장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며칠 전에 한번 싹 밀까 하다가 춥더라고요. 일단 두피가 추워요. 굉장히 지금 아이추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굉장히 위험한. 한국은 지금 영하 지금 10도가 지금 밑으로 가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제 제 두피가 이제 굉장히 좀 약간 좀 춥다고 저에게 계속 이렇게 클레임을 계속 걸고 있어가지고 컴플레인을 걸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머리를 두고 있는데 그냥
어쩔 때는 장발해서 막 웃고 싶고 그러다가도 그냥 어쩔 때는 막 밀고 싶고 그래서 아, 뭐 일단은 그냥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 백종원 선생님 주신 칼, 그 이제 바로 이제 굉장히 그 칼이 엄청 좋아요. 그게 중동가 뭐 아무튼 해서 뭐 중식 쓸때 하는 뭐 그런 칼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의 신상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덴저러스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어머니께 토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잘 쓰고 계실 거예요. 책? 아, 책이라. 책. 저 사실 요즘 미술책밖에 안 봐가지고. 미술사 책 엄청 읽고, 도록 읽고 맨날 그래서. 요즘에 다른 책뭐 읽었지? 요즘에. 죄송해요. 진짜 미술책밖에 안 읽었네요. 어? 채팅창 멈췄다. 됐다. 아, 여행 가고 싶죠. 여행 엄청 가고 싶죠. You guys don't want to travel, right? Abroad or anywhere. 여행 너무 가고 싶죠. 저는 지금 제가 파리 갔을 때 루브르랑 오르세를 일부러 안 봤어요. 왜? 이제 끝판왕이기 때문에. 오르세는 이제 뭐 많이들 아시듯이 인상주의 화가들이 많고 이제 루브르는 고전 쪽이 어쨌든 이제 제일 유명한 뮤지엄이니까 그래서 오르세랑 이제 루브르 안 가는데 지금 미치겠어요. 너 오르세 언제 다시 갈수 있냐고. 그래서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약간 그 이제 체험 막 VR 막 이런 거 보고 있어요. 그걸로 지금 여행하고 있다니까요. 사인 받죠. 사인 받았어요, 진짜. 사인 받고 이제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니까 이제 갑자기 선생님이 사인을 딱 들고. 딱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멈춰 있으니까 이러고 계실래? 근데 백쌤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인증샷. 아, 진짜 센스 넘치시지 않나요? 딱 이거 해주시고 딱 드시더니 인증샷 이다 이래서 인증샷 찍어야 된다고 사인 받았으니까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했던 그런 이제 좋은 기억만. 근데 어쨌든 이제 백쌤 같은 경우 이제 요리 전문가시고 저는 이제 요리 뭐랄까, 요리와는 이제 약간 담을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 집에서 뭐, 깨짝깨짝 해보고 있는데 잘안 돼요. 재능이 없어요, 그냥 저는. 아무튼, 약간 백쌤 같은 분 되면 약간 위축되는, 이제 그런 뭐랄까. 내가 너무 못하는 걸저 사람은 이제, 너무 잘하니까? 약간 위축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감자는 열심히 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My wish right now is to see you guys at least in this year, in 2021. Because last year was enough, literally. 2020 was enough. So I just want to see you in person, meet you in person. Charge each other's batteries, energies, noises. 비대면 시대 이제 이런 얘기도 듣기 지겹잖아요, 그죠? 비대면 뭐 언택트 뭐 네,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아까 그러니까 괜찮은 게 진짜 괜찮아서 괜찮은 건 아니고 뭐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올해 이제 뭔가 여러 가지 만약에 올해 상황이 막 그렇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는다면 좀 이것저것 좀 해보자고 이제 회사에도 얘기를 하고. 이제 저도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아직 올해 스케줄 브리핑을 제대로 안 했는데, 뭔가 이제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뭔가 새롭게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네요. 원래 이제 작년에 투어 브리핑도 다 하고 이제 다 잡아놨었는데, 이제 그게 빠그라지고, 올해도 사실은 작년 여름쯤에 올해 이제, 이게 좋아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투어를 할지를 이제 다 잡아놨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앨범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해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친구들 얘기도 듣고 싶고, 그래가지고. Yeah, I got the autograph from my mom. 아, sorry, too fast. Take your YouTube.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아, 진짜 그 어린 왕자 그 아시죠? 얘기. 정말 3시부터 온다고 하면은 이제 4시 아니지. 3시에 온다 아니지. 4시에 온다고 하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약간 이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좀 오늘을 뭐 미팅 언제 끝나냐? 빨리 해야 되는데 기다리실 텐데 이제 이런 마음. 아, 그리고 달려라 방탄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센스 이제 그런 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하긴 했지만 어쨌든 늦어서 죄송하고 저도 어쨌든 제가 어제 약속을 한 덕분에 오늘 좀 미팅이 끝나서 피곤했지만 그래도 올수 있었다는 거. 약속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일단 뱉어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뱉어놓고 어떻게든 지키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 5살 정국이 대 정국이 5명이라. 그래도 지금의 정국이 정국이 5명. 5 정국 환상의 하모니를 듣고 싶어요. I think balance game is fun. So any balance game you wanna propose, then give me. 뭐 VS 대결 아무거나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와서 인사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네, 얼굴 보여드리고 잘 살고 있고 그렇다. 저녁 먹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You guys ate your breakfast, lunch, dinner, or 야식? I mean, night food? 아, 제 분재들은 이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안 해. 네. 민초 아직도 싫냐? 이제 뭐 사실은 뭐 정말 뭐 백생 같은 경우에 사실 민초 단위시라는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약간 좀 애석하긴 했어요. 왜냐면 백생같이 정말 이 맛잘알이신 분이 사실 민초의 이제 편을 딱 들었을 때 약간 좀 아, 그니까 뭐, 저 앞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표명하신 건 아니지만 약간 민초단이라는 얘기 했어요. 약간 배신감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민초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먹어보니까 뭐, 옛날에 제가 기억한 만큼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이제 반민초다. 제가 이렇게, 그래도 맛잘알들은 반민초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제 좀 확고하게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다고 막, 너무 이제 진지하게 막 민초를 막 배척 막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이제 저는 이제 베라 있으면 전 바로 저는 아몬드 봉봉 그다음에 이제 쿠키 앤 크림 그다음에 이제 엄마는 외계인 이제 이런 것들을 싹 예, 파인트로 이제 그냥 이제 깔아버리는 이제 그런 걸 그런 셀렉션을 이제 보여드리죠. 아 피스타치오랑 Are your legs tired because you're running in my mind? Ooh. 아, 한국어를 공부하신다. 제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도 이제 같은 이제 컨텍스트인데, 어쨌든 제가 뭔가 이렇게 할수 있을 때좀 많은 분들께 좀 이제 저희의 어떤 그런 거를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가 아직도 영어를 이제 체계화하는 이유지 않을까. 네. 21년 또는 22년에 멕시코. 와, 너무 가고 싶죠. 멕시코 어디든 뭐 그냥 뭐 불러주시면 가죠. 네, 불러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웃보다 웃보. Are you preparing anything for the near future? 아,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래서 어쨌든 올해를 좀 이렇게 저희도 뭔가 새롭게 이제 갖다 돌파를 해야 되니까 좀 새로운 걸좀 많이 해보자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저도 뭐 어쨌든 음악 작업 안 하다가 지금 또 요즘에 다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속도가 엄청 느리니까 뭐 그렇습니다. You should go and rest soon. Oh, don't worry. 아, 제가 먹고 있는 거 이제 이거 프로폴리스라고요? 목에 좋은 이제 약간 그런 저 중고등학생 때 이제 공부를 그냥 열심히 했죠. 예. 리더 태형 대 막내 윤기. 리더 태형 대 막내 윤기. 막내 윤기 하겠습니다. 아, 그것도 근데, 아니야, 막내 윤기. 아니, 리더 태형이 낫나? 아무튼 뭐. 역사에 가정은 없으니까요. 페르소나 같은 노래라. 페르소나 같은 뭔가 이렇게 빡센 거.
좋죠. 좋아요. 네, 뭐 저에게 그만큼의 뭔가 이제 그런 노래도 하면 좋겠죠. 네. 제 머리는 지금 이제 약간 이제 blue and gray 약간 그런 느낌이죠. My hair, like my hair's like blue and gray. Where's my hand? 아, 잘. 이 유튜버 뭐 보여드릴 게 없어요. 좀 있으면 저희 이사 갈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영 아재 개그 대 진영 삼행시. 진영은 역시 아재 개그. 모르는 게 산책과 모르는 사람이랑 산책. 모르는 게 산책이죠. Is this snowing again? No. Thanks to God. 아빠는 딸바봉도 나쁘지 않죠. 근데 저 아몬드 봉봉을 더 좋아해요. 엉덩이 하나 대두 개?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이제 you just had your breakfast? Congratulations. 공부가 어려워요? 아, 공부는 원래 어려워요. 공부는 진짜 원래 어려워요. Banana or apple? Apple. 뭐, 아무튼. 아, 뭐가 열심히 얘기하긴 했는데, 뭐가 남는 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다른 친구들은 와서 또 얘기해주겠죠? 네, 제가 이제. 될것 같고 이제 또 조잘조잘 또 아미분들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이제 얘기해 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별거 없어요. 그냥 요즘 너무 보고 싶고 어떤 이제 어떤 뭔가가 있어도 그냥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난다는 라는 이제 생각을 갖다가 하면은 다 괜찮아져요. 지금 제 방에 지금 옛날 가족 사진 말고 이제 이 사진이 지금 있거든. 보이세요? 이걸 이제 방에다 두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이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있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제가 뭐 사실 맨날 이제 맨날 말 실수를 많이 해서 스포일러 이런 거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말을 좀 조심하겠는데 뭐 이것저것 말씀 많이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없다는 게좀 답답하긴 해요. 항상 답답해요. 그게 제가 방탄이라서 제가 방탄 아니면은 말씀드릴 텐데 그럼 그 앱을 안 하면 못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 네, 그렇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생활 리듬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운동하고 올해 안에 좀 체형이나 이런 걸좀 바꾸고 싶어요. 좀저 이제 28살이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막 그렇게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먹고 있지도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좀 조금은 각이 있는 좀 그런 제몸 체형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일주일에 4회 정도 계속 웨이트뿐만 아니라 뭐 순환이나 뭐 유산소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즘은 미술책을 정말 많이 독서했고 아직도 미술사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글쎄요. 요즘에 한국 음악 많이 듣고 아리아나 그란데 앨범 새로 나온 게 이제 그게 이제 운동할 때 최고예요. 최고. 34, 35, positions 뭐뭐 뭐 그냥 다. 그 앨범이 이제 통으로 돌리거든요. 통으로 돌리면 이제 운동할 때 그냥 그 템포가 이제 막 래퍼들 남자 래퍼들 이런 것도 막 듣긴 듣는데 그 듣다 보면 약간 힘들어요 막 이러면 이제 제가 운동할 때 약간 제가 막 처음에는 막 힘이 나죠 나다가 계속 듣고 있으면 힘들어요 내가 막 대신 힘들어 얘가 막 너무 힘드니까 내가 힘들어 근데 이제 아리아나 같은 이제 그런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캐주얼하고 이제 그렇게 싹싹 싸주는 그런 상콤한 약간 그런 노래를 딱 들으 템포가 어느 정도 있는 걸딱 들으면 이제 힘이 빡 나면서 아 뭔가 이렇게 즐겁고 신나게 할수 있는 위켄드나
위켄드나 이제 아리아나를 많이 들으면서 이제 하면은 런닝이 잘 된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자야 된다. 아, 그죠. 이제 잘 시간이 지금 다 지금 11시네요, 여러분. 아, 이제 슬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Now I gotta leave. It's 11 here in Korea. How was your DTS? Sorry, they're dead TS. Next year, maybe. What are inspirations lately? I don't know. Art, books, every people who try to survive. Okay.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 오아시스 많이 들었네요, 요즘에. 네. 뭐 어쨌든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 뭔가 이제 의미 있는 또 그런 것들을 많이 할수 있게 뭔가 좀 즐겁고 신나는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할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제 인사 왔다는 거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절 드리면서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Happy 2021. Bye. Night night. Sweet dreams. 어떻게 아 이렇게 끝나? Bye bye.